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들은 흔하다. 예? 네? 천지백알이다. 그렇죠. 제일 싸고 제일 구하기 쉽고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혹시 좋은 거 지금 빼먹고 있냐? 그런 불안한 마음은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구석 저기다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어. 그래서 도매금으로 떼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구라치고 팔면 직원들 한 두세 명 월급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돈도 되고, 여러분한테 좋고, 센터에도 좋고, 팔죠. 다 있잖아요, 가면. 네, 오늘 요행원에다.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하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주고 뭔가 비싼 거를 사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영양소에 여러 영양소에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균형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 못 잡아요. 저보고도 박사님은 각종 영양소 균형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물으신다면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동물들이 자연계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무슨 뉴스타 센터 와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영양소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끼 얘기했죠, 그렇죠? 토끼도 키워보니까 균형을 잡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근 좋아한다고 당근만 하루 종일 먹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어? 당근 딱 먹을 만큼 먹으면은 그다음 당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잡을까요? 그다음에 옥수수 갖다 주면 옥수수 딱 먹고. 얼마만큼 옥수수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나?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안 먹나? 그러다가 감자를 갖다 주면 뭐예요?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고루고루 어떤 영양소를 섭취할 만큼 딱 하고 그날, 그 시간에 섭취할 만큼 섭취가 됐다 하면 안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죠?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아프리카에 기린들이 있죠, 그렇죠? 이 기린들은 본래 이 높은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특유한 아카시아 나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그 높은 나무에 그 잎사귀를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가시가 이렇게 길대요.
날카로운데 이 기린들은 이 가시와 가시 사이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 순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먹는데요. 자 이렇게 기린이 먹다가 기린은 땅에 있는 풀 이런 건 안 먹어요. 나뭇잎 사기 이렇게 먹는데 왜냐면 기린은 땅에 있는 거 먹기가 굉장히 뭐예요? 아주 불편해요. 다리 앞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먹으려면 우리도 땅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 기린이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땅에 풀 이런 거 안 먹고 주로 이제 높은 나무 이걸 먹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린들이 세상에 보세요. 이 다리를 있는 대로 앞다리를 벌리고 이 뼈를 먹는데 저건 동물의 뼈를 왜 뼈 안 먹던 기린이 이렇게 먹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먹어요. 왜 그럴까? 예.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이야. 그럼 뭐, 기린들이 뭐, 속초에 와서 강의를 들었을까? 모르죠. 아프리카에도 유튜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있는지, 그런 건 몰라. 모르는데, 피 속에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뼈를 먹어, 이렇게. 그럼 기린 지가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기린 자기가 알고 먹는 기린은 그저 무슨 기분일까요? 아, 이상하네. 오늘 왜 이렇게 뼈가 땡길까? 땡겨. 자, 우리도 땡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땡기는 거 있어요. 네. 웬일인지 땡겨. 아,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 충청도 그 예산 요즘 덕산인가 그렇죠 그 지역에 뭐 도청 뭐 소재지 그 지역에 가면 토마토 알토마토 단지가 많더라고요. 토마토 그런데 이제 그 거기 사는 한 처녀가 그냥 자기는 토마토 취미 없었대요. 토마토라 그러면 뭐 1년에 뭐 한 서너 개 먹을까 말까 할 만큼 토마토가 그렇게 별로 안 땡기는데 어떤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어.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고. 근데 그 남편이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해. 그 알토마토 맛있는 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토마토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자기가 임신을 딱 하니까 갑자기 토마토가 땡기더래. 자기는 싫어. 근데 막 땡겨. 왜 땡길까? 뱃속에 생긴 아기가 남편 유전자를 토마토 좋아하는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 내내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고 땡기다가 아기 딱 낳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 그거는 그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만 봐도 참, 그 뱃속에 든 아기가 주로 엄마 유전자를 많이 타고났다면, 엄마를 많이 닮았다면 도마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든 아기가 누구를 많이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뭐 서울대학 붙여주고 사업 잘 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는 짐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유지. 우리의 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 서로 이해하게 하고. 예. 그런 세속적인 어떤 이득. 그런 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는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탁 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사업이고 뭐 그거에 대해 기도할 일이 별로 뭐요? 없고 뭐 암 환자가 뭐 사업을 어떻게 이줄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요? 생명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는 분인 줄 모르고 돈 잘 벌게 하고 출세시키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는 딴 데 가봐서 알아봐야지. 딴 데,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그런 뭐 세속적 어떤 세속적 복이라 복. 성경의 복은 뭐게? 성경의 복.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잖아. 성경의 복이란 복이 뭐게? 우리가 말한 그런 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의 복. 성경의 복은 뭐냐? 성경의 복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21절에, 예. 네.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날개 있는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어? 복을 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복 준 줄 알아. 왜? 인간만 장사하고, 정치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새들은 입시도 안 보잖아. 물고기들이 사업합니까? 예? 네? 그렇죠.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물고기한테도 주고, 새한테도 줘가지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 뭐라고요? 가라사대.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여. 예. 이게 생명적 얘기야. 잘 생육하고는 무슨 말이에요? 잘 자라고, 잘 번식하고,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게 하여.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을 자꾸, 뭐, 사업하는 데다가. 그래서 이 세속적인 뭐, 사업복, 뭐, 돈복, 뭐, 처복.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줄줄 따르면 그게 여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얼마나 골치 아픈데. 예. 네. 아이, 진짜. 아니.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여러분.
그 줄줄 달고 살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래서 옛날에 상간마마들이 오래 못 살았다고. 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래서 하면, 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아, 내가, 자,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소위 한국에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복은, 그 엉뚱한 복 찾는. 진짜 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자, 제가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유명한 과학 잡지의 표지입니다. Science News. 이 표지에 나왔다면 과학자들이 놀랐단 얘기예요. 와, 이런 현상도 있구나. 뭐라고요?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 말입니다. 뭐가 변하더라? 성이 변하더라. 무슨 성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해. 얘들은 수컷입니다. 이거 얘는 수컷이에요. 저 열대 지방 가서 여러분 이렇게 스노클링 하고 들어가면 얘들 많아요. 수컷인데 이 수컷들이 여러분 이 수컷들은 12마리 암컷을 몰고 댕긴대요. 저는 참 저는 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요 12마리를 데리고 댕기는 암컷을 데리고 댕기는 이 수컷을 싹 잡아내 버리면 그 12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요. 세상에. 물고기들이 자기 유전자 변하게 하는 재주 있을까요? 하이야! 못하죠? 그한 마리가 72시간 후에 수컷이 돼요. 왜? 수컷 안 만들면 얘네들 뭐예요? 멸종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게 이렇게 막연하게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돈 너무 많이 잘 벌게 해주면 나중에 돈 때문에 골치 아픈 일만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너무 많이 벌어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골치 아파져요. 자식들이 막, 뭐요, 싸우고 막, 이 아버지는 막 뒷전이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막 눈이 벌게 해가지고 막, 이거 참 추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이 변화를 하면 성결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변해야 돼.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상상을 못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으신다면 현재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게? 모른대요.
모를 수밖에. 왜? 이런 거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 과학자들이 박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10살짜리 태연이보다 훨씬 못해. 아시겠죠? 태연이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뭐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슘이, 인이 더 필요하면, 그 인이 많이 포함된 어떤 거를 보면, 땡기게 돼 있어. 그 땡긴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 뇌세포 안에, 뇌세포 안에, 이 뉴로펩타이드 Y,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 짜잔 하고 켜지면 이 NPY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거가 막 땡겨. 그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땡겨요. 그래서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린 자신은 전혀 알 길이 없어.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동물의 뼈가 있는 쪽으로 기린을 가고 싶도록 만들고 또 뼈를 딱 볼 때 뼈가 탁 땡기도록. 그러면 기린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증거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National Geographic에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잔지바르. 그 섬에 사는 이런 원숭이에요.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를 먹고 과일을 먹고 살지만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잎사귀는 이 잎사귀를 머캄바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머캄바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캄바. 그 이 머캄바 잎사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렇게 먹는데 이 머캄바만 먹었다 하면 전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뭐냐면 동네로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 쪼가리를 찾으러 가. 두 마리 왔죠, 그렇죠, 이 꼬리.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게? 왜 저 머캄바만 먹으면 숯을 먹을까? 아하, 머캄바 잎사귀에 독이 있을 수 있다. 왜? 독이 있으니까 숯을 먹어야 어떻게? 그게 해독이 되거든. 예. 네. 그래서, 근데 원숭이는 머캄바 잎사귀에 독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머캄바만 먹고 나면 뭐예요? 숯이 땡겨? 아시겠죠? 자.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땡기게 하면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 못해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특권이 주어져서. 뭐 할 특권? 거부 특권이 있어요, 거부 특권. 거부 특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땡기게 해서 먹도록 해도 뭐예요? 안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마누라가 맛있게 했는데, 음식을 맛있게 해놨는데, 냄새도 좋고 먹고 싶기도 한데, 마누라 길들인다고. 어머나라! 네. 이게 인간이에요. 먹고 싶으면서도 그 거부,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거부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 보고 너 빼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 거부 못해요. 그러나 인간만은 을토당토 않게 거부할 수 있나? 왜 그래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거부권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요? 로봇이 되는 거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본능적으로 못 먹게 돼 있는 술은 또 먹는 거야. 이래가지고 거꾸로 내 자신을 거꾸로 변질시키는 그 권리가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다 무조건다고 로봇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뭐예요? 거부권 행사를 한 거예요. 거부권이 없었다면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뭐예요? 다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땡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거야. 영양소 밸런스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먹는 양, 적당히 먹어야 돼. 그렇죠? 과식하면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먹으면 내가 그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조절해 드릴 수 없어. 어떻게 조절이 돼요? 먹다 보면, 상구야, 됐다. 이제 수저 놓지, 그래. 네. 그러면 상구는 뭐 할 권리가 있어요? 네. 하나님 볼 땐 이게 딱 좋아. 여기서 수저를 놓으면 돼. 근데 상구나 여러분이나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쳐먹어. 네. 거부권이 없으면 사람이 병들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먹고. 그 인간이 참 그런 하나님 그런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네가 진짜 따라오고 싶거든 따라와라. 나를 선택만 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주고, 그다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주고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죠? 뭐 병날 일 없죠, 뭐.
왜 병력이 없어? 그만 먹으라도 먹고, 술못 먹게 하면 안 먹고. 그렇죠. 그래, 술못 먹게 해놔도 결국 먹는다고. 어? 그만 먹으라 그래도 막 처먹어버리고. 나중에 이 짜고 매운 거못 먹게 해놨는데 뭐요? 막, 어? 이모한테 장가 가려고 막 처먹고. 그 인간의 욕심. 뭐로 거부한다고? 그거를 인정해요. 참, 그러니, 놀라우신 분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사람을. 왜?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줘가지고 망가졌으니까. 자유를 전부 다 안 줬으면 안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그게 하나님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걸 사랑이라 그래요. 거부권 줘가지고 망가지면 또 책임지고, 거부권 안 주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영양소의 균형은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야,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이 생명이 유전자를 세부적으로 잘 조절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만 알아도,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문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게 되어 있다. 왜?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세부적으로 조절해서 나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유지시켜 주실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만 해도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과식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자, 그래서, 영양소의 그, 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고, 그거를 하나님께 뭐예요? 맥이라. 이상구 박사도 뭐를 얼마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 먹어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매일 끼니 때마다 피검사 해가지고 칼슘이 얼마나 되고 이랬어 하면, 그래서 알아서 또 뭐 골라서 먹고 이랬어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잘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이제 뭐, 뉴 스타트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따분하다. 그 좋아하던 고기도 뭐요? 못 먹는 팔자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이요.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 귀에다 대놓고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뉴 스타트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단 말만 자꾸 듣고, 하나님 말은 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육식이나 이런 거를 절제한다.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속삭이기를 절제란 뭐예요?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다. 술 먹을 자유도 없다. 담배 필 자유도 없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좀 더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그 말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내 몸에 해로운 거 먹을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면 안 되지요. 자,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술을 먹으면, 간암, 간 경화가 걸린다. 그건 상식적으로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담배 피울 자유도 없다, 술 먹을 자유도 없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 돼요? 에이, 나는 폐암 걸릴 자유도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근데 그 말도 나는 뭐, 간암 걸릴 자유도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요, 사람들은 말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꿈 깨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 아닌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시키고, 그게 사단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번쩍 정신 차려야 돼. 예. 네.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면 돼요? 야, 독약 먹을 자유도 없네. 그게 무슨 말이 돼? 삼겹살이나 독약이나 뭐 술이나 뭐 그게 그거죠. 야, 나는 이제 함지로 받을 자유도 없네. 그게 다 결국 뭐예요? 내 면역력을 망가뜨릴 자유도 없다. 뭐 이런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빨리 이 꿈 깨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아,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삼겹살 먹을 자유가 없다. 술 먹을 자유도 없다. 를 거꾸로 뒤집으면,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긍정적으로. 야, 나는 뉴 스타트 때문에 술로부터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되었지. 술로부터 뭐요? 자유. 삼겹살로부터 뭐요? 자유지. 그 놈의 삼겹살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먹으면 맨날 삼겹살이 눈만 감으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게 삼겹살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뭐 사로잡힘이야. 그거는 사망의 세력, 잡신들에게 사로잡힌 생각이야. 그래서 잡신들은 항상 뉴스타트한 사람들 보고,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인생이 따분하게 됐냐, 술 먹을 자유도 없고, 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거든. 뭐라 그러라고요? 나는 자유를 찾았다. 그렇게 술에 사로잡혀서 술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던가. 나는 이제 술 없이도 뭐요? 행복할 수 있다. 다 이게 자유. 이게 긍정적 생각이요. 이게 긍정적 생각은 항상 옳아요. 부정적 생각은요, 아무리 옳아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자기 유전자만 꺼지지. 그래서 긍정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보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요. 아, 이건 또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그 말 하면서 자기 유전자 다 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부정보다는 바보 같은 긍정이 훨씬 더 낫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똑똑한 박사 교수 의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뭐 사람이란 게 말이야 뭐 세상에 태어나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 없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하다가 늙어가다가 병들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 이렇게 평생 부정적 생각. 뭐 흙으로 돌아갈 인생 뭐. 그보다. 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난대. 이 얼마나 긍정이요? 꼭 바보 같아. 그래, 긍정이요. 굉장히 바보 같아도 알고 보면 그 긍정이 다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발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뉴스타트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랑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그래서 철저히 긍정을 추구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자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박사님, 막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안 먹겠는데 생선은 어떻습니까? 생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런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니 뭐예요? 뼈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잖아요. 이 뉴스타트 한 사람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길이니 뼈를 안 먹게 돼 있어도, 기린이 칼슘 인성분이 너무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 뭐요 먹도록 땡기도록 해줘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켜. 그러면 그 기린이 이 기린이 율법주의 기린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린아 너 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린이 뭐라 할까? 우리 하나님 뼈는 안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율법적이야. 중요한 게 생명, 사랑이란 걸 몰라. 먹게 돼 있다. 요거는 먹게 돼 있고, 요거는 뭐예요? 안 먹게 돼 있다. 요거 잘 지키면 천당 가고, 안 지키면 뭐예요? 지옥 갈 줄 알아라.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조건적이라 그래.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야. 뉴스타트는 자유야. 자유인데 누가 주는 자유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 주는 자유. 잡신들이 주는 자유는 다 먹고 죽을 자유. 하나님은 뭐예요? 먹고 살 자유. 하나님은 생명의 자유를 줘요. 죽게 하는 거는 그건 자유라고 부를 가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뉴스타트를 자유를 속박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뉴스타트 자체가 부정적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꼬꾸라집니다. 맞죠? 네. 오래 못 가요. 왜? 사람은 자유를 속박당하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어?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죽어버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생선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생선도 꼭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소고기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린처럼, 그러면 그때 고기가 막 땡길 거요. 응? 그럴 때는 먹을 수도 있다 이거야. 제가 요 말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이 말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먹자 까짓거.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엉뚱한 죽을 자유를 찾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 고기의 속박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태도고. 그렇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구나. 그 먹을 수도 있어야지. 아니 지금 이게 그 육식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뭐야? 뉴스타트하는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니라고. 어떤 분들 여러분 중 이런 분이세요. 뉴스타트하는 사람은 약 한 톨도 먹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뉴스타트하면 약이 필요가 없었죠. 진다는 얘기지. 뉴스타트하면 약 절대로 먹으면 뭐예요?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야.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참 이게 필요한 때가 있어. 언제 필요해요? 발등에 뭐 떨어졌을 때요? 불 떨어졌을 때.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혈압 재 보니까 170 막 이래 쌌는데 그거를 뉴스타트하는 사람은 그걸 안 돼요. 혈압약이 혈압을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혈압을 일단 약으로 조절하고 뉴스타트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제가 이런 말하면 박사님 그러지 말고 막 먹지 마라 그러세요. 전 그렇게 못해. 그게 원칙이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 먹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을 하나도 뭐예요? 안 믿어. 그래서 먹으면 죽을 줄 알고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싫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체가 반하나님적이야. 아시겠죠? 반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선. 그렇게 궁금하신. 그러니까 생선은 가끔 가다가 조금씩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숨통을 조금 틔어드릴게요. 생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어느 나라 루마니아.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지금 참 이 산업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루마니아 갔다가 아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굶었는지. 예. 그냥 매끼마다 똑같은 빵 서너 쪼가리 하고 토마토 썰어 놓고 뭐 오이 썰고 뭐 이래가지고 매끼는 먹을라니 미칠 지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탁 도착하니까 막 불고기, 갈비 막 다 먹고 싶더라고. 네. 영양이 부족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기구이, 미국 조기는 큽니다. 한국 조기 한 4배, 5배 돼요. 그거를 두 마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막, 눈 깜짝할 사이 막 호닥닥 다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야. 그래서, 육고기는 좀 비려서 못 먹어요. 육고기는, 쇠고기는 어떤 거라야 제가 좀 먹을 수 있냐면, 장조림. 기름 냄새가 나면 못 먹어요. 장조림 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피 다 빼고, 기름 깨끗이 빼고, 그래서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해? 고기결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조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선을 가끔 이제 땡기면, 먹어요. 근데 일단 땡길 때 먹고 나면 한참 동안 안 땡겨요. 그래서 대충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생선 먹는데, 이제, 그럼 어떤 생선을 골라야 되나? 이 바다 그 해물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참 성경책 희한한 책이에요. 해물 중에 너희들이 먹을 만한 거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레위기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여기 보면 이제 짐승들은 어떤 짐승을 먹고 뭐 쫙 나뉘어져 있는데 물고기로 가봅시다. 자,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자, 그래서 뭐는 먹지 말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면요, 해물의 대부분이 삭제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덕대에게 지느러미 있어요? 없죠. 비늘 있어요? 없어요. 전복 있어요? 새우 있어요? 돼요. 막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따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조기, 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어, 몇 가지 안 돼요, 진짜. 옛날에 갈치구이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 보면
이제 뱀장어, 갈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얕은 물에 살아요. 새우, 이런 거. 그 청소부들입니다. 조개, 이런 거는 모래 청소부들이고. 그래서 개, 이런 건 다 바다 밑바닥에서 뭐 찌끄레기 청소부들이야. 근데 이제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좀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주로 플랑크톤, 깨끗한 거 먹고 살아. 자,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더 중요한 어떤 의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암을 공부를 하다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수천 가지 발암물질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예. 두 가지가 있다. 그럼 하나는 아브라독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질산 아민입니다. 아질산 아민. 예.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하고 이 발암물질하고 그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그 해물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 발암물질은 이 두 가지 물질이 아민이란 물질과 아질산염이란 물질이 합해져 있는 물질입니다.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 그런데 이 아질산염은 채소에 많아요. 근데 아질산염은 아무 상관없어. 이 아질산염이 뭐하고 붙으면? 아민하고 붙으면 이게 아주 굉장한 발암물질이 된다. 그죠? 그럼 아민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해물로부터 나옵니다. 해물로부터 나오는데, 아민, 각 해물마다 아민 함량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민이 많으면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비늘 없죠? 지느러미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문어, 게, 새우, 이래가지고 아주 꼬릿꼬릿한 냄새 나는 것들. 그것들은 진짜 청소부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돔하고 오징어하고 아민의 함량 차이를 보면 200배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이런 생선들은 아민 함량이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요. 그래서 이 아질산아민이라는 이 발암물질 섭취가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상도요. 왜? 경상도에서는 젓갈김치를 그래서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막 갈치도 들어가고 어리굴, 멸치 뭐 넣을 거 있으면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비늘 없고 지느러미 아민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김치는 절여진 채소 아니에요. 그 이게 김치독에서 합하니까 아질산 아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질산, 이 아민 함량이 높은 음식이 들어가면, 간암, 식도암, 위암, 이런 데 잘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역시 성경에서 뭐예요? 해물을 먹으려고 그러거든? 빈혈 있고 지느러미 있는 아민 함량이 적은 거는 먹고 땡기거든. 그다음에 아민 함량이 높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거는 먹지 말라. 참 이게 그 옛날 이게 한 3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드디어 과학적으로 이 말이 뭐예요? 맞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성경이라는 책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나면 먹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다 좀 풀렸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 이거 꼭 물어보려 보고 싶어. 있어요? 아마 비늘이 없어도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발발 떨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비늘이 있다고 우겨가지고 먹고 비늘 없다고 우겨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미는 효소 아닙니다. 효소 아닙니다. 효소 아닌 건 확실하니까. 네? 소식과 자꾸 이게 뭐 단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 소식을 해라. 그 말은 다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 과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로 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단식하면 참 좋죠. 몸이 쉬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은 뭐 단식, 소식 이런 거 구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지도 않을 거고, 다 평소에 건강식하고 적당히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런데 구태여 뭐 단식, 소식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 자연히 그 채식 그 자체가 소식이야. 왜? 칼로리 섭취량이 낮아요. 육식보다 비교하면 푹 낮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서 뭐 또 소식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간식을 피해야 돼. 간식. 이 소화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소화력이 약한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군것질하면 소화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3끼 딱 먹고 그 가운데는 가능하면 이 간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각이 났는데 골비보다 조기가 맛있거든요. 그런 건 좀 몰라요. 그런 거는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원칙은 없어. 없어 보니까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을 안 쓰더라고요. 그것을 왜 안
예. 우리는 여기서 그 간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간장도 조금 아마 쓰긴 쓸 거예요. 조금은 주로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런데 간장은 별로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간장이라는 것이 그게 알고 보면 곰팡이 국물이요. 콩국물도 아니야.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응? 뜨뜻한 데 싸서 집어넣어 놓으면 그 콩을 누가 다 먹어치워요? 곰팡이가 먹어치워. 그래서 메주 덩어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는 건 뭐 덩어리가 나와요? 곰팡이 덩어리 시큼한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소금물에 끓이면 그게 곰팡이 국물이야. 콩은 벌써 없어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곰팡이 국물로부터 나오는 물질이 아브라독소라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데 뭐 조금 뭐 가끔 가다가 어머 이거 간장이다 큰일 나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뭐 그런 거 조금 가지고 뭐 큰일 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예, 네. 좀 뭐요? 좀 대범하게. 예, 네. 여기 저 그 누구야? 그 의과대학 간 여자애, 김우진이. 예, 네. 예, 네. 김우진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예, 뉴스타트 하는데 음식물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많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 왜냐면 자기가 어디 다른 데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철저히 건강식을 할 수가 없으면 그거 건강식 못 한다고 또. 이러면은 전부 부정적이 돼버리고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몰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최선으로 먹어보자. 뭐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또 안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결판 나는 게 아니거든. 뭐가 중요해? 생명. 진선미, 사랑, 내 내면의 환경.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꼬치꼬치, 예, 막, 물어보지 마세요. 됐습니다.